무등록 상태로 차량 수백 대를 불법 정비해온 혐의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도색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면서 환경법규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던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도색용 페인트와 장비들도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 정비업으로 등록돼야 할 수 있는 전문 차량 도색 작업을 무등록 업체가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등록된 곳을 빌려놓고 현장에서는 불법 차량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허가된 장소에서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뭐 전체 도장은 한 적 없고요. 예. 그냥 뭐 이렇게 까지고 이런 거면은 이제 고객이 문이 들어오면 와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장소를 빌려준 업체는 불법 정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합법적인 공장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임대 뭐 이런 게 임대를 불법인지도 몰랐어요. 방금 도장을 못 하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냥 다 떼서 부품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이런 다 그 생산 공정도를 다 넣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고객을 모았습니다. 정상 수리비의 최대 절반 가격으로 홍보했고 고객 차량에 블랙박스까지 끄면서 정비 위치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통상 도장과 판금 같은 정비 수리 내역은 국토부로 보내야 하지만 이 같은 기록이 남지 않아 중고차 매매업체에서도 이를 악용해 상당수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차량 수백 대를 불법 정비했고 일부 업체는 3년 가까이 영업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을 고객이 있는데 가서 이제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한 후에 다시 갖다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무등록 정비업 이런 소문이 별로 나지 않을 중고매매상 차량들만을 이제 대상으로 하기도 했고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특히 모 업체는 도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환풍기를 통해 그대로 외부로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에만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그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저희 쪽으로 제주시로 신고를 한 다음에 이제 설치 그 대기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고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비용을 지불하기 싫어가지고 자치경찰은 차량 불법 정비와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련 위반 혐의 등으로 무등록 업체 네 곳을 적발해 관련자를 입건하고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도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